날때 15줄을 50cm로 잘라 준비해 주세요. 사리떼 한 줄 풀어서 미리 옆에다가 놔둬 줄 거예요. 자, 이제 날때 한쪽 끝을 맞추고 바늘 접어서 양쪽 끝을 맞춰줍니다. 중심 지점을 잡고 세로로 네 줄, 그 다음 가로로 세 줄, 날때는 꼬여지지 않도록 나란히 놓아둡니다. 그 다음 그 위로 사리떼 대각선으로 네 줄씩 놓아주세요. 이렇게 쌀미자 바닥이 완성되었으면 사리떼로 고정시켜 볼게요. 여기 보이는 세 줄 위쪽으로 세 줄 위로 가져가서 이 세 줄을 네 줄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주세요. 가로로 있는 세 줄 위쪽으로 가져갑니다. 그 다음 대각선으로 꺾어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위로 한 번, 그 다음 아래로 한 번. 다음 위로 한 번, 그다음에 이 사리떼랑 지금 세 줄 날 때를 같이 아래 바닥에 두고 하셔도 됩니다. 아래, 그다음 위로 한 번. 아래로 한 번. 위로 한 번. 아래로 한 번. 이렇게 쌀미자가 완성되었는데 한 바퀴 돌려주고 나서 얘네들을 자리를 잡아줄게요. 당겨주고 쭉 당겨서 공간을 줄여줍니다. 여러분들은 바닥에 두고 하시면 좀 더 쉽게 완성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매끼 돌리기를 세 번 해주세요. 사리떼로 움직이기보다 지금 날때 바닥을 돌려가면서 엮어주면 좀 더 쉽게 사리떼가 꼬이지 않게 엮어줄 수 있어요. 자, 여기 처음 꺾어준 시작 지점까지 와서 반대 방향으로 사리떼를 꺾어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세 바퀴 돌려주세요. 여기까지 왔으면 이번엔 중심 지점을 확인해 볼게요. 자, 마주보는 날대를 위로 올려서 끝을 맞춰줍니다. 오차가
있어도 괜찮아요. 너무 많이 오차가 생겨 있으면 한 줄씩 당겨서 길이를 맞춰주세요. 여기까지 중심 지점을 맞춰주었으면 이제부터 2줄 1조 막엮기를 해볼 거예요. 여기 시작 지점부터 시작합니다. 그 전에 날 때 아래로 사리대가 와 있으니까 이번에는 위로 먼저 두 줄 만들고 아래로 두 줄 위로 두 줄 아래로 한 조 한 조 천천히 엮어주세요. 처음 걸어둔 사리대가 보이면 미끼 돌리기 한 부분까지 일자로 잘라줍니다. 계속해서 위로 아래로 방향은 반복되지 않도록 속으로 위아래 생각하면서 천천히 엮어주세요. 막엮기 지름 7cm까지 엮어주세요. 여기서 공간이 좁아서 사리대가 잘 안 들어갈 수 있는데 이때는 사리대를 당기면 안 되고 사리대를 날대 사이에 꼭 눌러준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사리대를 당겨버리면 틈이 없이 엮어지는 게 아니라 위로 딸려 올라오기 때문에 사리대는 되도록 당기지 않고 날대 사이에서 꼭 눌러주면서 엮어줍니다. 날대를 중심으로 뒤쪽을 먼저 꼭 누르고 밀린 사리대도 꼭 눌러줍니다. 날대를 V자로 충분히 벌려주면서 사리대를 꾹꾹 눌러서 엮어주세요. 계속해서 지름 7cm까지 엮어볼게요. 시작 지점까지 지름 7cm 엮어주었으면 뒤집어서 아래쪽으로 중심을 꾹꾹 눌러줍니다. 이렇게 둥글게 만든 후 두 줄 꼬아 엮기로 날대를 고정시켜 볼 건데요. 새로운 사리대 하나를 준비해 주세요. 여기가 시작 지점이었으니까 이 날대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두 줄 꼬아 엮기는 시작하는 날대의 앞뒤로 사리대가 걸쳐 있어야 되는데 따라서 앞쪽에 사리대를 걸어줍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작하는 날대를 중심으로 사리대가 앞뒤로 걸어져 있죠? 여기서 앞쪽에 있는 사리대를 비어있는 날대 사이로 보내주신다고 생각해 주세요. 앞쪽에 있는 사리대를 비어있는 공간으로 앞쪽에 있는 사리대를
다음 칸에 비어있는 날대 사이로 보내줍니다. 엮어준 두 줄과 엮기는 아래쪽으로 꾹꾹 눌러주면서 틈이 없도록 엮어주세요. 길이가 부족한 사리대는 날대 아래쪽에서 이어 엮기 해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바깥쪽에 있는 사리대를 다음 칸 날대로 보내주세요. 두 줄 꼬아 엮기 한 줄 해줍니다. 이 날대가 시작 날대였으니까 시작 날대 뒤쪽 날대까지 두 줄 꼬아 엮기 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 날대 앞뒤로 걸쳐 있는 사리대 중에 뒤쪽에 있는 날대 뒤에 있는 사리대를 잘라주세요. 두 줄 꼬아 엮기에서부터 2.5cm 완성해주세요. 사리대 끼리에 틈이 없도록 아래쪽으로 눌러주면서 엮어주세요. 기울기를 조금 좁혀주고 싶을 때는 사리대를 살짝 당겨보면 날대들이 안쪽으로 꺾여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방법으로 기울기를 맞춰가면서 엮어 올라갑니다. 안으로 모으기보다는 밖으로 퍼져 있는 방울을 만드는 게 좀 더 예쁜 것 같아요. 위아래 반복되는 구간 없이 잘 확인하면서 엮어주세요. 이어 엮기는 날대 아래쪽에서 해줍니다. 두 줄 꼬아 엮기에서부터 2.5cm 완성해 주세요. 높이가 2.5cm까지 되었으면 날대 뒤 시작 지점에서 잘라줍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볼 건데요. 먼저 기준 날대를 정하고 위로 아래로 다음 날대 위로 한번 아래로 한번 오면서 날대는 바깥으로 빼내어 주세요. 처음 구부려진 날대는 바구니와 날대 사이에 공간을 1cm 정도 둡니다. 이쪽의 날대들이 이쪽으로 엮어져 들어올 거예요. 이번엔 다음 날대, 다음 날대는 이전의 날대 위에 붙여가면서 엮어주세요. 위로, 아래로, 밖으로 나오고, 위로 한 번, 아래로 한 번, 밖으로 나오고, 계속해서 엮어주세요. 날대들은 너무 딸려오지 않도록 자기 자리를 잡아주면서 엮어줍니다. 위로 한번 같은 방법으로 위로 한번 다음 날대 아래로 한번
다음 밖으로 빼내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남은 날때에 다음 날때는 처음 시작한 날때겠죠? 위로 한번 갔다가 그 다음 날때 여기 기둥을 보면은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위로 한번, 그 다음 이 날때 아래로, 이 날때 아래로 갔다가 밖으로 빼내줍니다. 날때는 꼬여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 이제 살짝 눌러서 붙여줄게요. 틈이 없도록 밀어줍니다. 살짝 안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라서 조금씩 더 당겨서 이 퍼져 있는 끝부분을 안쪽으로 오므려들게 해줄 거예요. 살짝씩 더 당겨주세요. 이제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볼 건데 이 날때들을 서로 엮어줄 거예요. 다음 날때 위로 한번 보내고 그 다음 아래로 보내주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위로 한번 보고 아래로 한번 보내고 그 다음 바로 보이는 여기 기둥 이 날때 앞에 있죠? 기둥 뒤쪽으로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넣어주는 곳은 위쪽에 있는 여기 구멍 여기에다가 넣어주세요. 이렇게 날때가 나란히 오게끔 만들어줍니다. 계속해서 위로 한 번, 아래로 한 번 이 다음 구멍이어야겠죠? 여기로 보내주고 다시 위로 한 번, 아래로 한 번 자리를 조금 더 잘 찾을 수 있게 이 날대를 엮어줄 때 이렇게 아래쪽으로 당겨주면 구멍이 조금 더 잘 보여요. 위로 한 번, 아래로 한 번 보내고 이렇게 날대를 꺾어주면 여기 자리가 보이죠? 자, 이제 날때 두 조가 남았는데요. 자리를 찾아가 볼게요. 위로 한 번, 맞죠? 자, 여기서 맨 처음 시작한 날때죠. 얘를 당겨서 공간을 확보해주고 위로 한 번, 그 다음에 이 아래로 가야 되니까 아래로 한 번 보내주고 얘를 보면 좀 더 쉽게 찾아갈 수 있죠? 얘 다음에 여기 구멍으로 이렇게 보내주세요.
마지막 날 때도 자리를 찾아가 볼게요. 자, 위로 한 번. 그 다음 날 때는 지금 이 날대겠죠? 위로 한 번, 다음에 아래로 이렇게 보내주고, 자, 지금 여기 남아있죠? 구멍으로 날대의 끝을 보내줍니다. 자, 이렇게 무늬가 완성되었고요. 살짝씩 당겨주면서 무늬의 틈을 줄여주세요.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날대들을 정리해 줄 건데요. 이 무늬의 높이에 맞춰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다음 안쪽에 걸쳐있는 사리대는 이 날대 기둥에 걸쳐지게끔 사선으로 잘라서 정리해주세요. 짜잔! 한쪽이 완성되었습니다. 같은 크기로 하나 더 완성해 주세요. 같은 사이즈로 두 개의 반원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이 반원을 이렇게 겹쳐 보겠습니다. 2mm의 피등을 준비해 주시고 여기 중앙, 무늬의 중앙에 이렇게 끼워 넣어주세요. 피등으로 다른 쪽 반원을 고정시켜 줄 거예요. 자리를 찾아서 끼워 넣어 줄게요. 무늬 중앙의 공간에 한쪽씩 끼워주세요. 자리를 맞추고 세 번 정도 감아주면 됩니다. 펼쳐서 하면 좀 더 쉽겠죠? 꽉 묶어줄 필요 없이 약간 헐렁하게 고정시켜주세요. 많이 겹쳐지지 않게 이렇게 세 바퀴 감아주었으면 남아있는 피등도 안으로 넣어줄게요. 확인해주고 그 다음 열어서 피등을 두 번 묶어서 고정시켜 줄 거예요. 물은 피등이 부러지지 않게 많이 뿌려주세요. 사용 전 미리 물에 담궈 주시면 됩니다. 한번 두 번 고정되게 묶어 주세요. 피등의 끝을 잘라줍니다.
이번에는 끈으로 입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남아있는 피등을 끈에 걸어줍니다. 여기 고정시켜준 피등과 마주보는 곳 지점을 찾아서 끼워 넣어줍니다. 이번에도 무늬의 중앙에 끼워 넣어주세요. 다른 쪽 원형에도 자리를 찾아주세요. 끈을 빼내어 줍니다. 꼬여 있는 끈을 풀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고리 안으로 넣어주세요. 그 다음 쭉 당겨서 이렇게 고정시켜줍니다. 저는 사쉐 파우치를 준비했는데요. 살짝 벌려서 안에다가 넣어주면 이렇게 향기 주머니가 완성됩니다. 짠!